우는 눈길이 좋았어. 감사합니다. 초불하네. 선수님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겨울아이 한번 들려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내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꽃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와 이거 뭐야? 가수님 꽃이다. 가수님 가수님 꽃다발. 꽃다발. 아 감사합니다. 대박이. 오 대박. 같이 감동적이야. 아니 우리 저 태화가신 거 같이 한번 뛰시죠. 아니 둘이 아 미치겠다. 우사장께 누가 멋지는데? 그럼 노인네들은 좀 빠져봐. 너희는 좀 빠져요, 봐라.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할머니들이. 내가 이겼다, 최고이겠다. 오, 예쁜이들. 두 분 우정 항상 영원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져요. 강희연, 윤태화, 화이팅! 화이팅! 윤태화, 강희연, 화이팅! 화이팅! 윤태화, 사랑한다. 저렇게 같이 사랑한다고.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가수님이 너무 우리, 사랑해요. 맞아. 우리 가수 제일 좋아하는 언니. 너무 보기 좋아요.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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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알았어요. 우리 좀 닮았네요. 아니, 우리 불나비야 했는데. 우리 가수님. 잘 안 했는데. 불나비라는 게 없었어야 돼. 아니야. 저게 너무 코멘트야. 시간이 어떻게 일주가 다 망가졌나? 네, 망가졌어요. 아, 언니 뭐? 이 분위기로. 아, 또 분위기 너무 떨려. 그냥 뭐 그냥 가는 거예요. 아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이뻐. 감사합니다. 누가 다 이뻐. 언니 제주소녀가 그 셀카 붙이고 있는 언니. 내가 나 혼자 내가 찍어서 그냥 셀카 찍어. 알겠어. 나 셀카 너무 많이 찍어. 언니 이거 많이 밀려주세요. 요즘에 인스타 없어서 좀 안 하더라고요. 얼굴 보는 게 귀여워. 얼굴 마음에 안 들어. 꽃 좀 전달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여기도 못하겠다. 우리 혜영과 저쪽에 인사 한번 하시죠. 이게 생방송 나가는데 클립카드도 만들었는데 저쪽에 가서 네네 사진도 한번 찍어주세요. 가지고 이거 아 옆에 있는 나도 모르겠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어 나 여기서 사진 한번 내가 나 내 걸로도 찍어야 돼. 네. 와 충격 강연 오늘 진짜 이뻐. 원래 이뻤는데. 문제는 안 이뻐. 원래 이뻤는데요. 생긴 일 있었나요? 다 이뻤어요. 아 저 지금 저 망가졌어. 앞에 있는 사람 띄워주세요. 어떻게 찍어요? 그냥, 잘라요, 그냥 상반만, 아니면? 상반만. 상반만. 어, 현수막 다 나오게 찍어요? 현수막! 현수막 나오게! 저 이 곡은 대면님이 직접 노래방에서 부르셨답니다. 그니까요! 그니까요!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무거워가지고. 아, 그리고 나도 이거 듣는데. 놀게요. 아 슬로건이요? 슬로건. 아, 생일 축하합니다. 내년에도 전화면 척 대박! 대박! 아 잘렸네? 아 두 개로 땡큐! 이 정도로 아실거예요. 아 두 개로? 아 그래! 두 개로 생일 축하합니다. 구려먹기. 어, 너무 절세 미인이네요. 아, 이렇게 찍는구나. 요 가운데로 오면. 아이디어 좋아요. 그니까. 아이디어 대박. 야, 역시 이런 거는 스포딩이 저랑 다릅니다. 어, 저, 이거. 같이 했어요? 같이 하신 같이, 예, 같이 하신 분. 땡큐, 땡큐. 어, 더 가까이. 너무 가까이. 진짜 이거 완전 40층짜리. 저 사진 한 장. 네. 네. 자, 이거 하나 가지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한 장만 시작할게요. 아, 네. 네. 카메라가 별로 안 좋아. 세로로 할까요? 가로로 할까요? 세로로? 아, 예, 저 현수막 안 했는데. 현수막. 하나,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시청자분들한테 생일 축하받았다고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미역국 좀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미역국 먹어야 돼요. 소고기 미역국. 그래서 내일 먹어야 돼, 이제. 오늘 어제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실 분 계속 사진을. 사진 찍으실 분, 네. 마스크를 써고 끼고. 저기 뒤에 마스크 끼고. 저 편집만 중앙으로 맞춰요. 그래야 나오게. 이거 완전히 다 편집인데? 잠깐. 사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셀프님. 맞다. 예쁘게 안 나왔어. 셀카로? 네? 아니? 아, 가로로요? 아니, 셀카로요? 네?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해야 돼.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 아, 네. 하나, 둘, 셋. 아니야! 감사합니다. 박카스 하나씩 드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찍어야죠. 여기. 하나, 둘, 셋. 가누가 예뻐. 제인이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못 가시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아, 제인이 부끄러워하신다. 오늘 사진 진짜 잘 나온다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얼굴이 안 보여요. 사진이 기가 막혀. 좋아. 아니, 그거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니, 근데 전주 멀리인 왔는데 다 오셨어요. 무조건 와야죠. 네, 언니 보려면 어딜 못 가겠어요. 솔직히 이거 딱 둘이 관객성이 이거만 있을 때 뭐지? 이랬는데 막 그저 너무 많아. 생각보다 거리가 멀거든요. 안 보이는 거야. 뭐지? 이랬는데 의자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 앞에 봤더니 이게 써 있는 거였어. 아, 옛날에 그 더 유닛 했을 때도 해줬어. 이거를. 근데 그 생각이 나면서 옛날 생각도 나면서 아, 너무 감사하면서 또 이거를 보니까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울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참았어요. 아까 못 닦은 거예요? 아까 못 닦은 거예요? 콧물. 역시. 그때 나 우는 줄 알았어라고. 콧물. 다들 울지 말라고. 아, 좀 감동받아서 약간 핑 돌아서 좀 그랬는데 콧물이었어요. 근데도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시는. 달봉이가 진짜 오고 싶은데 생일커피 정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생일커피도 엄청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벤트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했더라고. 이것도 나름 가져가야 해. 작업실에 붙여놔야 해. 그러면 저도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다른 분들 사진 안 찍으시나? 가로, 세로. 그 세로로 찍을게요. 세로. 네. 국장님은 저한테 맡겨요. 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아닌데? 하나, 둘, 셋. 셋. 좀 가까이 온다. 셋. 멀어져!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만 또 있어요. 네. 아, 좀 뒤에서 봐. 아유, 감사합니다. 오! 바람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해바라기 카메라 감독으로. 네, 카메라 감독. 카메라 감독. 아, 가운데로. 아, 여기 가운데 찍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왜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 각도로 찍는 거예요.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여행님 현장 찍으세요. 같이 있어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 찍으세요. 여행님. 아, 여기 봐야지. 많이 잠시만요. 촬영. 이거 후레쉬가 터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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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진짜 멀리 오늘 사실 확진자 갑자기 엄청 많았더라고요. 오시는데 고민 많으셨을 텐데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눈물이 우럭우럭 감사. 이제 좀 울어도 되지 않아요? 아, 감사해요 진짜. 진짜 올해는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았어 진짜로. 그래서 아까 저기 누구냐 대원이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도대체 생일 파티 언제까지 하는 건가? 언제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나냐고 생일 파티. 언제까지? 역시 인싸란. 아직 나는 생일 카페랑 공카에서 주신 것도 아직 안 올렸는 거죠. 뭘 벌써 한꺼번에 한꺼번에 너무 많아 앞에 있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고생 많으셨죠. 근데 기존의 운동화 재밌게 촬영했어요. 요즘에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프로그램 너무 좋아. 그 나태주 씨랑 좀 친해져가지고 웃기던데요? 태격하는 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 진짜 다 하는 거예요? 얘? 아니 다 하시는 거죠. 실제 다 하는 거죠? 하긴 해요. 하는 걸로? 네 하긴 해요. 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하긴 합니다. 오늘도 했어요? 하긴 했다. 오늘도 옷배 바지 입고 양파. 양파였어요. 너무 귀여워요. 전북 쪽은 아니셨던 거죠? 네, 딴 데, 경남. 경북? 경남. 의령. 의령? 의령, 의령이다. 마늘 유명하잖아요. 의령 마늘. 거의 의성이래요. 의성, 의성. 저도 그렇거든요. 의령 마늘 아니야? 이랬는데. 만개떡이 의령 유명해요? 만개떡, 양파, 수박. 저도 그래서, 의령 마늘 아니야? 이랬는데. 의성이었는데, 의성 마늘. 제가 지금 의령에 마늘 심으러 갈게요. 마늘 있는 걸로. 마늘 박물관 차리고 올게요. 근데 재밌어요. 시골 가면 농사일도 막 해보고. 재밌어요. 그리고 오늘은 거기 의령이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한테 박재우 그 장군이 의병을 일으켰던. 그 좋은데? 강해안 덕지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 오늘 한 가지 배웠어요. 하나 해주세요. 역사 공부 컨텐츠. 아, 가는 곳마다. 저 역사 잘 몰라요. 저는 암기랑 멀어서. 멀리 했던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여러 군데. 네, 있습니까? 지역 돌아다니면서. 유명한데. 이제 막 옛날 역사 많이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아, 그래도 좀 역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또 말로만 하고 안 하겠지. 나는 계속 유튜브도 안 하니까요. 하셔야죠, 이제. 5년 내로만 올려줘, 5년 내로. 아, 5년 내로 무조건 올려. 5년 내로. 5년 내로 안 올린다며. 5년 내로 유튜브 초호화. 스튜디오? 뭐죠? 유튜브 레드오션이어서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플랫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틱톡 하다 마셨잖아. 틱톡도. 아, 옛날에 더윤이 때 틱톡 엄청 잘했는데 이제 그런 열정이 안 나오더라고. 뻔뻔한 그런 열정이 안 나와. 막 이렇게 되게 뻔뻔하게. 잘하시던데요. 아, 이런 거요? 그것도 엄청 많이 땀 흘려서 찍은 거예요. 아, 우리 언니한테 배우세요. 너무 잘하던데. 진짜 잘하. 우리 언니 틱톡 하잖아요. 야, 대기실에서 우림이 막 복도에서 막 해, 혼자. 혼자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아, 틱톡 찍구나. 이러고 그냥 가고. 강원 언니도 맨날 그래요. 맞아. 잘하더라고, 다들. 아이디어 고발. 고발됐습니다. 어제 화밤 선곡은 회장님이 주신 건가요? 어제요? 회장님? 네. 아, 박수 회장님. 아니요. 작가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을 주셨어요. 아, 너무 잘 어울리던데. 당신 의미 괜찮아. 그래서 뭐 정수도 안 나오고. 이자연 선배님 대표님한테 보냈어요. 아, 오. 점수도 그때 99점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99에서
저는 생각보다 약간 약간 좀 아 그냥 재밌게 해야겠다 하면은 점수 잘 나오더라고요. 짜라짜짜도 그냥 에 모르겠다 그냥 가버려야겠다 이랬는데 100점 나오고 그랬는데 막 시끄럽게 막 했는데 100점 나오고 역시 감사합니다. 신기하네. 학생 노래방 기구는 기기는 확 소리를 질러야 점수가 올라가지. 이쁘게 부르면 딱 랜덤이에요. 진짜 완전 랜덤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 밥은 좀 드셨나요? 밥 이제 먹을까? 어? 뭐 드실 거예요? 비빔밥? 모르겠어요. 고기 먹고 생일이니까 고기 맞지. 육회 비빔밥 그럼? 모르겠어요. 저 비빔밥 먹고 싶어. 그러면은 비빔밥, 육회 비빔밥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 가면은 고궁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괜찮은 집이에요. 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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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고궁. 그 고궁. 아. 거기요. 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 아, 봤을 거예요. 맛집 추천. 네. 아, 전주 며칠 전에도 왔었는데. 어, 그래요? 뭐였지? 나이 월요일 날 월요일. 전주 왔었는데요. 왜 왔었지? 월요일 날 오시지 않았어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오시지 않았어요? 월요일 날 오시지 않았어요? 네, 월요일 날 오셨네요. 아, 그래서 오셨잖아요. 어딨어? 너희 이름호님이랑. 다문화? 네, 너희 이름호님 이름 한달님 오셨다고. 두 분 오셨어요. 아, 그 다문화 그게. 뭐, 아, 맞아. 다문화. 아, 맞아.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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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인프라인들 나와서 카메라 하나 사기까지. 네, 혜연님 위해 카메라 하나 사서. 두 개나 사진 보여. 안녕하세요. 또 오셨어요. 이거는 그냥 네. 제가 차 실은 무거워서 저기 어 와! 암담초하고 이게 새꾸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암담초가 원래 유연만 아. 저기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석불을 하면 이렇게 나무처럼 오래 살아. 여러분 여기가 흙인데 이것만 살짝 말리면은 네. 네, 흙밥 물 주시고, 그 수반 있죠? 네네네. 네, 수반에다가 물 좀 받아서 이거 항상 얹어놓으세요. 아~ 지금은 겨울에 저 거실에다 양지에다 놔두세요. 그러면 꽃 지금 하나 피었거든요. 이게 하얗게 이렇게. 저쪽에. 아, 여기. 예, 예. 여기, 오, 여기 있다. 그리고 씨앗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똑같은 건데 분홍색이에요. 아, 꽃 피면 이제 분홍색으로 예, 된 거예요? 아니, 얘는 흰색이고. 아. 이쪽에 공간에다가 살짝 뿌려요, 여기서. 아, 뿌려요? 여기다가 살짝 뿌려주고 한 두세 개만 심어보고. 아, 그건 분홍색이니까. 저번에 김제 오셨었죠? 네. 김제 만년필 주셨어. 맞아, 맞아. 맞아요. 기억이 좋아하시다. 기억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편지하고, 네. 그, 관리법. 네, 감사합니다. 거의 선물 그 전에 주신 거에도 다. 아, 다 이해 되시던가요? 아, 다시 정독을 해. 엄마랑 같이 읽어보죠. 엄마 그런 거 잘 아니까. 엄마랑 같이 정독해볼게요. 뭐,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겨울이라, 이게 약간 이렇게 노랗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봄이나 여름에도 한참 왕성할 때도 이렇게 저기 한다. 그때만 영양제 주세요, 얘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절대 주시면 안 돼. 네. 원래 이렇게 짧게 키우는 게 없어요. 얘나 원래 키가 이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돈을 키우면 이렇게 작아져요. 예, 여기 이제 위험이 되죠. 제가 실을 두고서. 대목. 팬덤 분위기가 좋다, 오늘. 와, 다른 가수님들. 강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소리 막 질렀어, 노래. 강해연! 소리 엄청 질렀어. 강해연! 왔다요! 저도 가요! 어, 노래 아시잖아! 왔다요! 아, 이제 전달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시고 한 10분 정도 안에 좀 보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많이 추워하니까. 가든 식사 드리는 데 식사 하셔야 되니까. 제가 밥 먹어야지. 여러분 밥을 먹어야지. 엄청 부끄러워하셔. 들어드려야 돼. 이거 들어서 사회 좀 같이. 그러니까 아니야. 아, 싫은 건 내가 싫을 테니까. 네, 네. 얘기 안 해도 돼. 아, 테이블 소리. 아, 아니, 아니, 다 생각해. 네. 이거 물 흐른다고 하는데. 이거 흘러요? 원래 찢어졌어.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드리죠, 제 각각. 아니, 이렇게 처음 하신대요.
잠을 많이 자서. 정말 오늘 2시 반 하고 있었거든요. 차에서 계속 기절했습니다. 차에서 피곤하잖아요. 실장님, 이사님 운전하고 있을 때 기절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계세요? 오늘 이사님은 잠 못 자가지고. 선물도 이제 드리고 종이. 방송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디스티 저희가 금요일 종이 좋아해. 네네. 제가 많이 봐요. 아 진짜요? 네. 이제 화요일로 옮겼어요. 화요일로. 화요일날 시간에 좋아해요. 시청하시면 네.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갖고요. 네. 한번 진짜 한번 만나뵙고 싶어가지고. 아 다행이네요. 저는 이제 한 달이면 네. 1월 2일이 제 그날이 제 생일. 아! 태원이랑 똑같다! 태원이도 그날 생일이거든요? 와, 그날이 저 생일이에요. 와 진짜요? 76년생 태원님 한번 더 물어보셨구나. 나도 그런데 네.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너무 뵙고 싶어서 네. 제가 어쩌다가 그 며칠 전에도 한번 유튜브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며칠 후에 한번 여기 전주에 가겠다고 네. 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방송할 때 있죠. 그때 한번 들어갈게요. 네. 방송에서 댓글 남겨주세요. 네. 서울 씨가 언니인가? 팬들까지 다 가입을 다 해놨었어요. 아 정말요? 네. 다리를 아, 서윤님이 언니인가? 아 이제 가입하셔야죠. 서윤님이 언니인가? 언니는 강희원님이 네? 서윤이가 정생이네. 근데 빠른 두일이 있을 걸요 아마? 서윤님하고 동생 잘 챙겨줘. 아, 네. 선배님 잘 하세요. 네. 네. 저희 또 갑자기 그라운드로 식사 가시죠 이제. 아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가시면 안 돼요. 이제 가면 되죠. 이제 가면 되죠. 네. 정말 지하철역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다요. 의미가 너무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조만간 돼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할 말 있어요? 좋으시나요? 가서 이렇게 좀 케이스는 자리가 없겠는데? 아, 네. 자, 언니, 자리가. 케이스는 나중에 됐었잖아요. 축하해. 여기 이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기다.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축하드려요. 볼로차 볼로 자리가 없네. 자리가 원래 여기 안 타세요? 저쪽인데? 저쪽인데 돌아오셔야 돼. 해바라기 완전 짱이었어요. 강희원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너무 많이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방송에 축하해요. 네 형님 축하해요. 네 조심히 조심히 들어오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어때요? 일단은 풍문을 내리면 딱. 아, 진짜 너무 예뻐. 얼굴이 너무 작아요. 마스크에 가려주다니. 마술인데. 마술이 얼굴이 사라지는 마술. 감사합니다.